위나이틴! 위나이틴은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에 디비전널 라운드 캔자스티 칩스랑 잭슨빌 제규어스랑 붙었던 경기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경기 자체는 이제 칩스의 홈인 에로헤드 경기장에서 펼쳐졌었는데 게임의 결과는 27-20이에요. 점수가 나은 걸 보면 칩스가 먼저 점수를 냈고 그 다음에 제규어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칩스가 계속 도망가면은 제규어스가 따라가지만 끝내 따라가지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27-20으로 승리를 했던 게임입니다. 나름 좀 어느정도 박진감이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비등비등한 매치업이었는데 게임 내에서 사실 가장 큰 변수가 되었던 거는 바로 다름 아닌 마움즈, 패트릭 마움즈의 부상이었어요. 이제 캔자스티 칩스의 쿼터백이자 뭐 거의 동세대 모든 쿼터백들을 넘어서 역대급의 반열에 오르는 선수가 바로 패트릭 마움즈인데 이 선수가 경기 중간에 발목 부상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태클을 당하는 와중에 어떻게 무기가 좀 잘못 실리면서 부상을 당하는데 경기 내내 이러한 부상의 여파가 분명히 느껴져요. 굉장히 많이 쩔뚝거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의 대타로 들어온 선수가 바로 이제 후보였던 최대인인데 이 최대인의 이번 경기의 승리 포인트 중 가장 큰 게 바로 최대인의 분전이었다고 봅니다. 19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브라운스랑 디비전 라운드에서도 이 패트릭 마움즈가 아마 뇌진탕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었는데 이번 게임에서도 10-7의 상황에서 정말 이 흔히 말해서 굉장히 살얼음판 승부였거든요. 누구든 서로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98야드 드라이브, 그러니까 자신들의 진영 2야드 지점에서 시작한 이 엄청나게 긴 공격권을 유지하면서 터치다운까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공격을 보여줍니다. 첫 플레이, 어쩜 가장 중요했을 수도 있는 첫 플레이에서 이제 골라인을 바로 등 뒤에 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한쪽에 리시버를 3명 들고 이게 벵갈스가 많이 하는 건데 가장 가해를 쭉 달리게 하고 안쪽에 두 명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 전진한 다음에 돌아나가게 하는 이 아웃루트로 밝게 해서 수비한테 이지선다를 거는 건데 이 상황에서 수비가 어디를 본인에 따라서 누구한테 패스해야 될지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해서 패스를 했고 그렇게 또 공격이 진행이 되다가 서드다운 서드앤3라는 정말 이 갱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칩스의 감독진은 러싱이 아니라 패스를 선택하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왜냐면 칩스의 러닝이 꽤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히려 후보인 최대인이를 믿는다라는 의사결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인이를 보면 수비를 보고 이 제규어스의 수비가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걸 보자 선수를 한번 조정을 합니다. 어떤 조직이냐? 수비가 왼쪽에 이제 수비 기준으로 왼쪽, 자신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많은 걸 보고 라인 블로킹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 즉 옮기고 짧은 패스 전술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런 여러 뭐라 해야 될까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차분하고 백업 쿼터백에 기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서 이 공격권이 터치다운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러면서 게임이 17-7로 앞서 나가게 되는데 정말 제규어스 입장에서는 아 기세를 좀 따라가야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순간에 후보 쿼터백이 나와서 런닝과 단거리 패스를 혼용하면서 거리를 쭉 벌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승리 조건에 이제 제가 3개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한 발로 이기는 마움즈입니다. 게임이 이제 그렇게 최대인의 활약 덕분에 20-10으로 앞서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제규어스가 또 한 번 따라 붙어요. 20-17이 되고 이때 마움즈가 들어와서 한 발로 보여주거든요. 러닝 게임에서 공을 내주기 위해서 옆으로 달려나간 러닝맨한테 공을 내주는 것조차 하기 힘들어할 정도로 굉장히 쩔뚝쩔뚝거리는 마움즈가 한 발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뭐 좀 다른 스포츠에 친숙한 분들께는 이제 현지에서는 그 NBA에서 마이클 조던이 보았던 그 플루 게임, 감기 걸린 채 했던 그 게임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NFL에 좀 더 친숙한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90년대 이제 에미 스미스라는 러닝백이 한쪽 팔이 이제 한쪽 어깨가 탈골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펼쳤던 게임이랑 비교가 될 정도로 마움즈가 이제 부상이라는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20-17이라는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기가 막힌 패스들을 몇 번씩 보여주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해요. 마홈즈 자체도 대단하지만 여러모로 이 마홈즈의 부상이 좀 그 칩스의 팀원들한테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신들을 몇 년간 약속의 장소로 보내왔던 팀의 에이스이자 모든 걸 하고 있는 패트릭 마홈즈가 좋은 컨디션이 아니란 걸 알고 팀의 모든 부분, 특히나 이 패스 블로킹이 엄청난 실력 향상을 보여줬는데요. 마홈즈가 부상당하기 전에 이번 경기만 해도 모든 스냅 중 54%의 압박을 허용하던 이 칩스의 오라인은 마홈즈가 부상당한 후 단 16%만 압박을 허용했습니다. 특히나 이 팀의 러닝백이자 패싱게임에서 많이 활용되는 러닝백인 제릭 미키넌 선수는 엄청난 블로킹을 보여주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파이팅을 보여줬는데요. 그 덕분에 칩스의 마홈즈가 자신의 부상을 조금이라도 덜 신경쓰고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중요한 순간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27-17로 간신히 제규어스가 한번 타기 시작한 흐름을 또 한번 확 꺾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면으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의 승리 포인트 중 하나가 칩스가 마홈즈 외에도 어느 정도 강팀이다, 절대 약팀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더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상을 당한 뒤로 칩스는 112야드나 러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그 칩스를 재작년부터 많이 좋아했던 분들은 이 대마홈즈 파괴법이 리그에 유행을 하게 시작하면서 많은 팬들이 왜 런닝을 안 할까, 제발 런닝 좀 해라 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대패스 수비로만 하기 때문에 런닝에 굉장히 취약한 건 물론이거니와 이 칩스가 새로 구축한 오라인 자체가 패스 수비에도 물론 지금 리그에서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잘하지만 애초에 런닝에 굉장히 특화된 이 오라인이었던 만큼 런닝은 도대체 언제라는 기대가 컸는데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어요. 도합 144야드의 러싱야드를 보여주면서 이 제규언스가 시즌 후반기에 강력한 러싱팀들인 뉴욕제츠나 뭐 디트로이트 라이언즈 이런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을 정도로 러싱에 대한 여러 약점들을 많이 보완한 상태였는데 칩스에게 완전히 짓밟혔어요. 수비 쪽에서도 팀의 또 다른 에이스이자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인 크리스 존스는 무려 6번이나 상대 쿼터백을 압박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상대의 러싱 차단에도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7라운드에 뽑힌 제일런 와스는 이번 디비전 라운드에서 8강전 거의 베스트 플레이에 뽑힐 만한 엄청난 한손 인터셉션을 보여주면서 팀의 공격진이 이렇게 벌려놓은 승부를 그대로 이 강구를 계속 유지하면서 승리를 종결지었습니다. 여러모로 뭐 부상의 이슈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박진감이 넘쳤지만 굉장히 칩스가 다양한 방면으로 이길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마홈즈는 확실히 미쳤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